다음 배달지는 어디지? 아야! 갑자기 입안이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아야! 당근이 입안에 박혀버렸어!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산타 할아버지도 이가 아프대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우와! 산타 할아버지! 사슴 친구! 아기상어 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빨리 전 세계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가야 하는데 입안이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답니다. 어우 저런,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모두들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산타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아 입안 사이사이 구석구석 염증이 있네요. 아니 제 잇몸이 왜 이렇지요? 산타 할아버지, 입안 구석구석이 염증이 있네요. 몸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선물 포장을 하느라 잠을 푹 못 잤더니 염증이 생겼나 보군요. 빨리 나와서 선물 배달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염증을 제거해 볼게요. 덥수룩한 수염 때문에 입안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네요. 우선 이 머리끈으로 산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잠시 묶어줄게요. 자, 오른쪽은 빨간색 머리끈, 왼쪽은 초록색 머리끈. 다 됐어요. 이제 입안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 바로 염증 제거 치료를 해볼게요. 먼저 레이저 치료를 해서 세균을 제거해 볼게요. 세균들을 모두 무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연고를 바르고 염증 치료를 마무리할게요. 너무 따가울 수 있으니 조심조심 살살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산타 할아버지, 따가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염증 치료 완료!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따끔따끔 염증 세균을 무찔러 치료 끝! 자, 이건 의사 선생님을 위한 선물이에요. 사슴 환자분, 들어오세요. 제 이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당근이 박힌 이빨이 깨져 있네요. 이빨이 깨졌다고요? 사슴 환자분, 걱정 말아요. 당근을 제거하고 금이 난 부분을 메꾸면 감쪽같이 새 이빨이 된답니다. 이빨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빨에 박힌 당근부터 제거해 볼게요. 자, 당근을 모두 제거했어요. 이제 깨진 이빨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다시 건강한 이빨로 채워줄게요. 오늘은 특별히 사슴 환자분을 위해 크리스마스 특별 치료법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글루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 이빨! 눈 스프레이로 깨진 이빨을 메꿔줄게요. 으아! 더워!
다슴 환자분, 차갑더라도 특별한 이빨을 만들어드릴 테니 조금만 참아요. 자, 이제 미니 냉각기로 바람을 날려서 눈을 고정해줄 거예요. 얼음 이빨 완성! 이제 단단한 이빨을 가지게 되었으니 아무리 당근을 먹어도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우와! 특별한 얼음 이빨이라니!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슴 깨진 이빨 눈스프레이 뿌려 단단한 얼음 이빨로 치료 끝!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거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환자가 여기 있었네. 반짝반짝 반지 갖고 싶어서 입안에 숨겼어요. 훔친 선물 어디 숨겼나 한번 볼까요? 아, 아, 입속에 숨겨둔 선물들 꺼내볼게요. 네, 선생님, 잇몸이 너무 아파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숨기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빨리 선물을 꺼내서 잇몸을 치료해 줄게요. 너무 많은 선물을 입에 넣어서 모두 잇몸에 박혀버렸어요. 우선 선물들을 다 꺼내 줄게요. 자, 이 다이아몬드는 너무 커서 잘 안 나오네요.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서 꺼내봐야겠어요. 영차! 영차! 휴! 저런, 다이아몬드가 잇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신경이 다 오염됐네요. 너무 깊어서 제가 직접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 신경의 일부가 끊어져서 검게 오염된 거였어요. 끊어진 신경을 다시 이어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야, 선생님,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신경이 다시 연결되었어요. 신경 치료 끝. 이제 입안이 아프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도둑아픈 잇몸 반짝 보석 캐고 신경 연결해서 치료 끝! 미안합니다. 여기 나머지 선물이에요.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빠르게 치료해 주셔서 선물 배달을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줄 테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기다려야 해. 그럴게요. 산타 할아버지 죄송해요. 자, 이건 치료를 잘 받은 도둑을 위한 선물.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아기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